안녕하십니까, 이리티입니다. 오늘은 꺽지질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하천에 나왔습니다. 나무가 물 중간에 있네요. 뭔가 동화에 나올 만한 장소예요. 여기 치어들이 많아요. 재료 구하면서 꺽이 친구들도 데리고 가겠습니다. 보통 하천포에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. 수초도 있고 치어도 많고 운이 좋으면 유목나무도 찾을 수 있죠. 꺽지집은 평평하고 가벼운 돌을 사용해야 해요. 무게가 너무 나가면 유리 어항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. 괜찮은 돌을 찾았어요. 납작한 것이 너무 좋네요. 큰 돌도 찾았으니 돌 받침을 찾아봅시다. 사각형에 높지 않은 돌이 좋아요. 딱 좋은 돌을 찾았어요. 오늘은 운이 좋네요. 수초는 보통 보위에 있습니다. 가까운 곳에 검정말 군락이 있네요. 미역처럼 올라오네요. 진짜 미역 같아. A급 수초입니다. 와, 이런 거 구경하기 힘들어요. 뿌리도 튼튼하고 잎도 건강하죠. 꺽이 친구들은 보통 물 흐르다 잔잔한 곳에 있습니다. 보통 여기가 포인트예요. 꺽이 친구 잡았네요. 물골도 좋은 장소죠. 저런 것 족대 보정하고 발로 몰아야 해요. 무조건 나옵니다. 꺽이 친구가 나왔네요. 역시 꺽이 집 제거해주고 작은 돌 두 개를 넣어줍니다. 납작한 돌을 넣어주고 꺽지집 완성! 꺽이를 안전하게 집으로 이동시키고 꺽이집 옆에 수초를 심어주겠습니다. 수초를 넣으면 오염을 막아주고 또한 물고기가 안정감을 느끼게 해줍니다. 침대의 곰인형 같은 존재죠. 꺽이집 옆에는 화단을 만들어 줄 거예요. 기폭이 옆이라 흔들흔들하는 수초를 넣어주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이 수초를 좋아해요. 역시 화단에는 작은 돌을 올려놓아야겠죠? 작은 돌을 올려놓으면 수초가 떠오르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. 일석이조. 꺽이 친구들 들어갑니다. 꺽이가 빼꼼하네요. 집이 마음에 들었나 보다. 꺽지는 보통 한 개의 집을 가지고 싶어 해요. 산란장과 사냥터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인데 자연 상태에서는 집을 가지기 위해 엄청 싸웁니다. 꺽지 낚시할 때 보통 입질은 화살 표시 지나갈 때 합니다. 숨어 있다가 꽝 물어버리죠. 자신의 집을 지키기 위해 공격하는 경우는 입질이 약한데 반면 진짜 사냥 목적으로 하는 건 강력한 입질을 합니다. 꺽지가 알을 낳으면 돌고기가 그 위에 산란을 합니다. 꺽지는 알이 치어가 될 때까지 돌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산란하죠. 꺽지는 환경이 바뀌면 주변을 둘러봐요. 우리 꺽이도 집 구경하러 가네요. 화단을 구경하는 꺽이, 수초도 구경하고 집 위에 올라가네요. 진짜 구경하는 것 같아. 사냥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꺽이가 전날에 밥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. 저녁 늦게까지 기다려봤지만
오오오 꽝입니다. 하품하는 꺼기. 그래도 하나 건졌다. 꺽지 사냥 영상은 다음 꺽지 편에서 업로드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.